그가 번개처럼, 네? 백열 전구에 대한, 문제에 대한, 백열 전구라는, 동격이죠? 백열 전구라는 어떤 문제에 대한, 투가 대안이죠, 대안. 해결책이 뭐 했을 때, 떠오를 때까지는 그는 수천 번 실패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문제 해결 때문에, 그는 세상을 트랜스폼드, 체인지드, 그쵸, 바꿨습니다. 이 세상을. 그래서 이 전등이 있고 나서부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로사 팍스도 전혀 몰랐다 이거죠. 그럼 토마스 에디슨도 몰랐고 세상을 바꿀 거라고. 근데 토마스 에디슨은 어느 정도 알지 않았을까요? 그쵸. 근데 로사 팍스는 전혀 몰랐다. 뭐뭐라는 것을. 자, 그녀가 그녀의 조건, 타고난 조건, 흑인으로 태어난 조건을 뭐 하기로? 받아들여요? 거부해요? 그쵸. 거부하기로 했던 결정은, 그쵸. 거부하기로 했던 선택은, 대신은 는이죠. 자, 그녀의 조건이 어땠어요? 조건은 넓히는 개념이에요. 좁히는 개념이에요. 그쵸. 그녀의 어떤 능력치가 좁아진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녀의 조건은 뭐냐? 인종, 편견의 어떤 불의. 옳지 못함. 이거를 뭐 하겠다는, 저항하겠다는 것. 그리고 엔드 무슨 구조? 그럼 뭐랑 병렬이에요? choosing to와 병렬이에요, 여러분. choosing to와. 그래서 risking 써야 돼요. 그러면 이 여자가 그것을 저항하기로 선택한 순간, 동시에, 선택과, 위험 부담이죠. 예? 이 위험 무릅쓰기. 뭐를? to, 구타? 그 이상, 그 심한 것, 훨씬 더 심한 것을, 위험을 무릅쓰는 이두 가지 행위가, 그쵸? 결국은, revolution, 뭐에? 혁명에 불을 붙일 거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이거죠. 여기 대세에 걸리죠, 대. 예, 뭐뭐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이거죠. 그래서, 나 그래, 나 감옥 갈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순간, 예, 혁명의 불씨를 당겼죠. 요즘도 여러분 그 불꽃이 팍팍 튀고 있죠. 그 미국에 여러분 그 폭동 일어나는 거 알아요? 네, 흑인이 잡혔는데 그 백인 경찰이 무릎으로 누르고 있었는데 나숨못 쉬니까 좀 풀어달라 이랬는데 계속 밟고 무릎으로 찍고 있어서 질식사에서 죽었거든요. 그 흑인 남자가. 그래서 지금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숨을 쉴수 없다. 뭐 이런 용어 많이 쓰더라고요. I can't breathe. 이렇게. 그래서 그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혁명은 앞단을 봤죠? 네, 혁명은 뭐할 거다? transform. 역사를 뭐 해줄 거다? 그쵸. 변화시킬 것이다. 이거죠. 누구를 위해? 모든 인간과 여성. 그쵸. 아니, 남자와 여성. regardless of. 뭐에 상관없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죠? 뭐 해도 상관없이. 그쵸. 인종과 관계없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어떤 역사를 바꿔요. 근데 아직도 안 바뀌었죠. 뭐, 흑인 죽은 거 보니까. 써요. 뭐, race가 뭐랬죠, 내가? 인종. 인종과 관계없이. 자, 또 여러분, 예시가 두개 이상 나오면 뭐 찾아라? 공통점 찾으랬죠? 그래서 지금 로사 팍스나, 에디슨 둘다 자기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건 몰랐어요. 네? 자, 여기, 마더 테레사, 알아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 마더 테레사도 자신의 직장을 떠나기로 선택했을 때 특권을 가진 프리빌리지드 특권을 가진 인도 계층들을 뭐 하는 직장이에요? 그쵸, 에듀케이팅 목적 앞에 ing 쓰죠. 그래서 특권의 집단을 가르치는 어떤 자리를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가난하고 잊혀진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 돌보기 위해 사람들이 영어로 뭐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영어로 뭐죠? 더입니다, 더. 더가 붙으면 누구나 다알수 있는 거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가난한 뭐나? 사람들이다 이거죠. 가난하고 잊혀진 사람들, 더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인도의 특권 계층을 가르치는 직장을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사람들 생각했다 그녀가 crazy 뭐 했다고? 미쳤다고. 여러분 미친 단어 하나 더 써줄게요. 예, 미친 단어는 insane이란 단어도 있어요. 예, insane, 미쳤다고. 자, at the time, 그 당시에 마더 테레사도 마찬가지로 had no idea, 뭐 했다? 전혀 몰랐다. 여러분, 그 didn't know는요,
그래도 개념이라고는 디드노우는 좀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알지만 확실히 모르는 거고, 헤드 노 아이디어는 전혀 모른다예요. 예? 예, 전혀 몰랐다. 어부 다음에 이제 명사 써야죠. 예, 전치사 다음에 명사. 그래서 뭐로 끝이야? 이걸로 끝이에요. 이걸로 끝났고요. 명사. 그래서 세계적 뭐에 대해서, 영향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근데 수식해 줘야죠. 자신의 결정이 have, on, 뭐 할, 세상에 뭐 할, 끼치게 된. 그래서 이 결정이 세상에 끼치게 될그 영향력에 관하여. 그래서 수식은 사실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빼줘야 되니까 뭐만 남아요? 임팩트만 남으니까 전치사 다음에 명사 끝이죠. 예, of 써야 돼요. 됐으면 안 됩니다. 자,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솔루션 2 쓰세요. 2. 아까 여기 솔루션 2. 그래서 솔루션 2 다음에 그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 대한 해결책을 얻었다. 그가 꿈꾸는 도중에, 그가 광선 위를 말처럼 라이딩, 뭐 하고 있을 때? 광선을 타고 있을 것을, 타고 있는 모습을 꿈꾸는 도중에 상대성의 이론에 대한 해결책을 받았다. 2. 뭐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2. 도치 일어나죠? 너 또한 받게 될 것이다. 너만의 무슨 순간을? 아하 모멘트 브릴리언스. 그쵸. 훌륭함의 아하의 순간들을. 그래서 여러분 번뜩이는 뭐예요? 아이디어죠? 예, 아이디어와 결정. 자, 여기까지 다 공통점이에요. 첫 번째 공통점은 위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아하의 순간이 있었고, 자, 그리고 예측했어, 못했어? 그쵸. 예측 못하고 또한 뭐 없이도 그렇게 뚜렷한 노력 없이도. 여기에서 노력이란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세상을 뭐 하겠다는? 변화시키겠다는 너만의 특별한 노력 없이. 예, 뭐 이런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력 없이 갑자기, 그쵸. 갑자기 너도 세상을 바꾸는 아하의 순간들을 받게 될 것이다. 왜 도치가 일어났어요? 투 때문에 도치 일어났다고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훌륭함의 아하의 순간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 세상을 바꾼다는 얘기도 나와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2번. 컨트리 뮤직의 주요 주제는? 이 문제 어렵죠? 일과, 자유, 그 다음에 에얼리에이션, 뭐다? 소외다. 자동사는 뭐 불가? 예, ing 써야죠. 예, 등장하는. 자, 그래서 그 최고 음악 멜론 차트, 그쵸? 여기에서 뭐 앨범 같아요. 최고 앨범 뭐 음악 해도 되고요. 뭐 앨범 차트, 그 멜론 차트로 할까요? 그래서 멜론 차트 상위 몇 등에서, 그쵸? 상위 20등 내에 대략 몇 분의 몇? 그쵸. 대략 6분의 1. 그쵸. 로, 6분의 1 어떤 비율로, appearing, 뭐 하고 있는? 그쵸. 나타나고 있고, 등장하고 있는, 그, 뮤직이. 바로 뭐다? 컨츄리 뮤직이다, 이거죠. 직역하면 시골 노래죠, 시골 노래. 컨츄리 뮤직은 itself가 뭐죠? 그 자체로 상업적인. 그렇다고 해서 이 노래가 뭐, 촌스러운 게 아니에요. 상업적인 업슛이다. 업슛. 업슛이 뭐랬지? 파생물. 그쵸. 상업적 돈 벌어다 주는 이죠? 예, 파생물이다. 전통적 노래와 어디로부터? 남부 지역의 노래로부터. 남부에 뭐가 있었다고 했지? 미국 남부에 뭐가 있었어요? 대농장이 있었죠. 플랜테이션 농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농장에 누가 있었어요? 노동력. 대표적인 노동력 뭐가 있었지? 흑형들 있었을 거 아니야. 예, 흑형들. 네? 그 흑형들이 남북전쟁이 왜 일어났냐면요. 북부에서는 산업화가 일어나서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남부는 노예를 써야 되잖아. 그래서 서로 노동력을 갖고 싸운 거예요. 야, 니네 올라와! 이러고. 아, 우리 노예 공짜로 부릴 건데. 해서 싸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남부 지역에 있던, 흑형들이 뭐한 거야? 올라온 거죠? 그럼 공장에 있으면 얘네들이 행복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뭔가 흑형들은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남부에 갖고 있었던 뭐 기하학적 뭐 음악들과, 그쵸? 또 전통 뭐 음악들, 그쵸?
전통음악이라니까 다른 말로 뭐 어렸을 때 들은 뭐 이런 거겠죠. 과거니까 어릴 때 들은 뭐 이런 거죠. 자기가 어릴 때 들은 거 향수. 에? 그러한 음악의 파생물이다. 근데 상업적으로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 돈 있는 JYP가 이거를 이제 적절하게 가공을 했겠죠. 주로 뭐로 구전되는 오럴 뭐죠? 아유, 내가 말해버렸죠. 구전 방식으로 carried 뭐대는 내려와진 예전에 so formerly는 예전에 carried 전수된 carried 온까지 전수된이라고 합시다. 전수된 노래들의 어떤 파생물이다. 거기에서부터 출처로 나왔다. 그 결과 from the start가 뭐죠? 처음부터 컨트리 뮤직은 뭐 이런 식으로 파생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절충적인 혼합물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짬뽕 음악이었단 얘기예요. 예, 그 결과 파생 자체가 이것저것 예전에 들었던 노래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짜짓기 한 거겠죠. 예, 그래서 시작부터 상업적인 그 색채를 입어야 되니까 혼합을 해야겠죠. 예? 그 컨트리 송은 그 익색 아 이거 발음 어떻게 해야지? 이클렉틱 절충적. 예, 전혀 절충적 발음이 아닌데 이게. 이클렉틱. 아, 죄송해요. 혼합물이다 이거죠. 근데 그것은 포함했다. 혼합물이니까 포함해야죠. 예, 그 예전에 고전에 뭐 영국식 발라드. 그럼 영국식 발라드를 미국 버전도 있는 거죠. 미국 버전 그 영바. 영국식 발라드에 미국식 버전 섞었고 세크릿 송즈, 성가, 교회, 찬송가도 섞었고 음유시윤의 음조는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그 초창기 브루스, 흑인들의 슬픔과 애환을 담은 곡 그리고 이제 많은 종류의 노래들의 어떤 절충된 혼합물이다. 이것들을 포함하는 혼합물이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상업적인 JRP에 의해서 뭐 되어야 되죠? 흡수? 된, 이 동사 자리가 아니죠. 흡수된. 그래서 JYP가 그런 것들을 쫙 빨아들여가지고, 짠짜잔, 컨트리송 들어보세요. 이렇게 내놓은 거죠. 예, 수년에 걸쳐서, 상업적 인기 음악 산업으로부터 흡수된 노래들에 포함하는 혼합물이다. 자, 20세기에 걸쳐서 그것은 성장해왔다. From, 뭐로부터 토착적, 그리고 신금을 울리는 마음에 이제 그 붙어 있었던 음악으로부터 heartify 그러니까 좀 약간 그 우리가 외워서 그쵸? 아 암기에서 뭐 그러한 토착적 음악에서부터 뭐를 표현하면서 노동 계층의 뭐를 정체성을 표현하면서 이런 뜻이죠. 예? 표현하면서 ing from A to B 용법 아직 안 끝났어요. into 그 결과 또 뭐로 변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뭐로 변했어요? into에다 써요. 변화 결과. 그래서 토착적 뭐로부터 그리고 신금을 울리는 음악에서부터 여러분이 집 떠나가지고요. 네? 예, 그 나중에 들어봐요. 그 고향 노래. 그럼 어떻게 했어요? 신금이 울려지겠죠? 예, 그 노동자 계층의 뭐를 정체성을 표현해주면서 왜 남부 지역에 누구들이 올랐다고요? 흑형들이 올랐어요. 흑형들이 노동자들이 그 올라와서 일하다 보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 고향에 듣던 노래를 섞어서 들려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상업적인 음악이 됐다. 돈 받고 팔았단 얘기죠. 네, 뭐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produced 뭐된 제작된 상업 음악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그래서 음악에서부터 뭐뭐로 변화했다 이거죠. 뭐뭐로 성장했다. grown이 있으니까 has grown이죠. 성장해 왔다 이거죠. 성장해 왔다. 상업적 음악으로 뭐든 제작된 PDR죠. 예. 자 다른 사람들 뭐하기 위해서 노동자 계층을 그쵸 호소하기 위해 에게 호소하기 위해. 그래서 뭔가 그 듣는 사람이 많으면 대박이에요. 유튜브도 뭐가 많으면 대박이죠. 구독자, 그쵸? 조회수, 그쵸? 조회수가 많으면 대박이듯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할 수 있으면 대박입니다. 웨더에 답이 쫄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 실제 뭐든 아니든 노동자 계층이든 아니든 그쵸? 노동자 계층이 아닌 경우에 예시가 나옵니다. 누구죠? 조지 부시죠. 예, 조지 부시는 노동자가 아니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상징적인 의미, 컨트리 뮤직이 의미, 의미인데 어브에다 에즈에다 동그라미 붙을까? 에즈가 석기로 뭐다? 는이죠. 그래서 공언된, 디클레어드 선언된 해도 되고요. 공언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한 가장 좋아하는 뭐예요? 음악이죠. 근데 얘 출신은 노동자야, 노동자가 아니야. 뉴 잉글랜드에서 교육받은 상위층 대통령인 조지 부시의 가장 좋아하는 음악으로서 이 음악이 알려진 의미는, 근데 상징에다 비추셨고, 상징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 압축한 거예요. 그쵸, 압축해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가진 의미는, unmistakable 비추셨고 써요. 실수다, 실수가 아니다. 실수가 아니다, 이거죠. 다른 말로 써요. 의도적이었다, 이거죠. 여러분,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저런 그 은어를 안 해? 뭐 이런 거죠. 뺨! 이런 거 하면 여러분 어떻게 봐요? 선생님과 동질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쌉소리 하지 마! 이런 거 하면 동질감 느끼지 않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의도적이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얘가 왜 그러한 공헌된 음악이라고 자랑했냐? Representing, 보여주면서죠. 자신을 보통의 누구로서, 평범한 미국인으로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이런 뜻이죠. Regular American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컨트리 뮤직의 특징들과 노동자 계층을 뭐 호소하고 뭐 대변하고 뭐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고전의 어떤 혼합물이고, 그리고 역사에다 다른 말로 써요. Origin, 네, Origin, 기원, 그 다음에 뭐 How Begin 뭐 이런 거 쓰면, 네, How Begin 이런 거 쓰면은 역사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